라인보다 훨씬 조금 더 크게 그리셔서 양쪽 큰 눈을 사이즈를 맞추셔야 되시고요. 한쪽은 원래 크기보다 조금 두껍게, 그리고 다른 한쪽은 원래 크기대로 얇고 자연스럽게 그려주세요. 우선 펜슬 같은 경우는 부드럽게 그어서 사용하시기 편하고 또렷한 반면에 이렇게 밀리는 단점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펜슬형 아이라이너를 그리고서 그 위에 아이섀도우를 붓으로 가볍게 덧발라주면 신기하게도 아이라이너가 번지거나 묻어나지 않게 된답니다. 잠깐! 섀도우는 아이라이너와 비슷한 계열을 선택해주는 센스 잊지 마시고요. 짜잔! 양쪽 눈 모두 같은 크기가 됐을 뿐 아니라 훨씬 선명해졌네요. 특히 그 라인 자체가 굉장히 얇고 눈을 떴을 때 보이시는 라인이시기 때문에 라인 위로 그리시면 솔직히 눈매가 더 좀 떠 보이시거든요. 무엇보다도 가장 속눈썹에 가깝게 그려주시는 게 가장 눈매를 아름답고 또렷하게 어필할 수가 있어요. 홍상이 주부처럼 속쌍꺼풀의 작은 눈이라면 미키드 타입이나 잉크 타입을 사용해주세요. 작은 눈매의 결점을 커버할 뿐 아니라 속눈썹 안쪽으로 아이라인만 촘촘히 그려져도 훨씬 또렷하고 선명한 눈을 만들어주거든요. 미키드 타입 아이라이너 쉽게 바르는 비법 대공개! 눈을 2분할로 나눈 뒤 가장 먼저 눈의 중앙에서 눈초리 쪽으로 그리기 시작하고 다음 눈 앞머리에서 눈 중앙으로 그려주면 돼요. 속쌍꺼풀로 작아 보일 때 눈이 한결 또렷하고 커 보이죠? 대다수의 주부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눈가 고민거리가 있다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많이 피곤하고 그러면 눈에 이제 주름이 많이 생기니까 그게 이제 나이 먹어보는 게 제일 걱정이 돼요. 예, 나이 들어서 눈 미쳐지는 게 좀 고민되는 거예요. 저는 잔주름이 밑에, 눈 밑에 잔주름. 탱탱한 눈가를 위해 잔주름 예방 마사지법.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 눈 주변을 가볍게 눌러주는 동작을 수차례 반복한 다음 왼손으로 왼쪽 눈머리 부분을 가볍게 누르면서 오른손은 얼굴의 바깥쪽을 향해 천천히 당겨주고 눈을 감고 눈머리를 지그시 5초 정도 눌러주는 동작을 양쪽 손 번갈아 3회 정도 반복해주세요. 콧꺼풀 눈이 작고 예쁘지 않다는 고정관념을 확실히 깬 스타들. 그녀들의 메이크업엔 뭔가 특별한 게 있다. 바로 그 특별한 비밀은 아이섀도우. 아이섀도우를 이용해 또렷한 눈매 만들기. 선생님, 저는 어떤 아이섀도우가 어울릴까요? 우선은 쌍꺼풀 자체가 굉장히 가늘고 얇으시기 때문에 눈두덩이 전체에 바르시는 것보다 여러 가지 색깔을 섞어서 사용하시는 것보다 그냥 깔끔하게 한톤 정도만 사용하셔가지고 눈매의 느낌만 잡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시거든요. 홍선이 주부처럼 가늘고 작은 눈은 살구빛이나 밝은색 섀도우를 이용해 눈두덩 전체에 펴바르기보다 눈매 라인만 그려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세요. 지민이 같은 경우는 양쪽 눈매 크기가 상대적으로 약간 오른쪽이 작으시기 때문에 양쪽 눈 똑같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약간 작으신 눈매에다가 조금 어두운 색을 이용하셔가지고 눈꺼풀이 들어간 부분에는 어두운 색으로 그리고 윗부분에는 밝은색 섀도우로 음영을 주면 훨씬 화사하고 커 보이는 눈을 연출할 수 있답니다. 마스카라를 이용해 풍성한 속눈썹 만들기. 풍부하고 매력적인 속눈썹을 만들어주기 위한 기초작업, 컬링 주기. 뷰러를 사용할 땐 속눈썹의 뿌리, 중앙, 그리고 끝부분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집어주세요. 보통 동양 여성들의 속눈썹 같은 경우는 숱이 많지 않으시고 길이도 짧은 편이시기 때문에 두꺼운 솔보다는 얇은 솔이 더 좋다는 거 기억하세요. 마스카라를 칠할 땐 속눈썹을 중앙에 가장 먼저, 다음 양끝 쪽을 지그재그로 발라주며 올려주는 것이 속눈썹을 풍부하고 볼륨감 있게 만들어주는 비법. 훨씬 또렷하고 귀여운 느낌의 눈매를 연출한 이현의 주부. 아이라이너와 아이섀도우를 이용한 간단한 처방으로 크고 또렷한 눈매를 연출한 홍선이 주부. 눈가의 칙칙함, 다크서클, 감쪽같이 지우기. 뭐하고
하고 계신 거예요? 요즘 부쩍 다크서클이 생겨서 고민이에요. 주부님이 두 분 다 다크서클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제가 이게 몇 가지 제품을 가지고 왔으니까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눈가 전용 컨실러를 이용해 눈 밑 그늘 다크서클 지우기에 여념이 없는 두 주부. 잠시만요. 지금 손으로 지금 눈 밑을 바르고 계시는데 눈 밑까지 피부가 이렇게 얇으신 피부에는 손으로는 좀 두껍게 펴지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브러쉬를 사용해서 최대한 얇으면서 펴가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눈 밑에 다크서클을 사용하시는 컨실러 같은 경우는 옐로우 톤보다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핑크 톤이 이쁘시고요. 눈가 전용 컨실러를 이용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컨실러의 색은 핑크 계통과 펄 화이트 파우더를 섞어 사용해보세요. 빛반사에 의한 착시 효과 덕분에 거뭇거뭇하던 눈 밑이 몰라보게 화사해진답니다. 컨실러를 바를 땐 붓의 끝보다는 붓의 면 전체를 이용해 발라줘야 화장이 자연스럽게 된답니다. 다크서클 지우는 방법, 화장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눈가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다크서클을 예방하면서 눈의 피로를 확 풀어줄 수 있는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눈 밑 그늘 다크서클이 올라오는 것은 눈가에 피로가 몰려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 이때 스팀타월과 냉찜제를 반복하면 눈의 피로가 싹 풀릴 거예요. 여기에 가벼운 지압으로 혈액순환을 도와주면 금상첨화. 제가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마사지법을 가르쳐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일단 눈가를 마사지할 때는 네 번째 손가락이랑 세 번째 손가락으로 해주세요. 예민한 눈가이기 때문에 부드럽고 힘의 강도도 약한 중지와 약지를 이용해 마사지하는 것은 기본. 처음에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눈 근육에 피로를 풀어주세요. 중지와 약지를 이용해 눈 밑 그늘진 부위를 왔다 갔다 반복하며 부드럽게 마사지만 해줘도 한계의 눈가가 밝아질 거예요. 틈틈이 생각날 때마다 눈가에 자리하고 있는 경혈점만 제대로 눌러줘도 항상 밝고 환한 눈매를 만들 수 있답니다. 천족, 승업, 사백, 태양순으로 해당되는 경혈점을 약 5초간 지그시 눌러주세요. 이 경혈점들은 얼굴의 혈액순환을 도와 얼굴의 붓기를 가라앉힐 뿐 아니라 피부에 윤기까지 부여하는 혈자리들이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크고 또렷한 눈매를 만들기 위해 무조건 눈을 크게만 보이도록 하는 것보단 자신의 생김새를 충분히 고려해 화장을 하는 게 가장 매력적이라는 사실 기억하세요. 메이크업을 살짝 바꿨더니 분위기가 그냥 확 달라졌어요. 네. 어떠셨어요, 홍순이 주부님? 이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고 제가 컴플렉스인 속쌍꺼풀을 커버해주면서도 화려하게 할 수 있는 메이크업을 받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요. 야, 평소에는 이현애 주부님도 뭐 이렇게 화장을 잘 안 하신다고는 말씀하셨지만 또 이 전문가의 성격이 좀 틀리긴 틀리죠? 그래서 전문가분 선생님한테 메이크업을 받아보니까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고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우리 이현애 주부님 말씀 들어보니까 평소 본인이 하던 메이크업과 전문